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3월 1일자 판례공부 퇴직연금 시대의 퇴직금 사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0-207444 판결입니다. 중요도는 별 4개 판결이고요. 중요하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다 보시고 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판례 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임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노동자고 피고는 사용자입니다. 피고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가 받아들여져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소액사건심판법에 나와 있는 그 상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제 소액사건이었는데 그 대법원 소액사건은 기본적으로는 상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가 없죠. 2심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경우 또는 법률인 그 위헌 법률 또는 위법한 규칙 명령의 경우에 한해서만 대법원 상고를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제 일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몇개 연장하고 있는데 이 사안이 그런 예외에 적용이 돼서 상고 판단을 해준 건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한번 보시죠. 이제 이 사건의 그 피고 사용자의 그 사업장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근로자가 그 연간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이제 납부하게 되는데 그이 12분의 2를 납부하게 되면 이제 퇴직금의 10분의 1을 납부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사용자가 그 수당 같은 거를 계산을 달리해 가지고 실제로는 그 수당을 이제 퇴직금에 산정을 안 하고 그보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의 12분의 1을 납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직연금법에 따른 미납액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퇴직한 원고가 퇴직을 하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퇴직금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에다가 자기 금액을 충분히 다, 그러니까 원래 120만 원을 넣어야 되는데 100만 원만 입금한 거죠. 그 20만 원의 그 차액을 퇴직금으로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 퇴직연금 납부한 거는 뭐 자기가 이제 근로자가 찾아가건 뭐 연금으로 하든 알아서 하는데 이 나머지 퇴직 그러니까 납부하지 않은 그 미납금은 퇴직금을 추가로 줘야 된다라고 해서 추가로 퇴직금을 구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이 미납금을 퇴직금으로도 구할 수 있느냐? 원심은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원고 승소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죠. 대법원을 한번 보시죠. 판단은 일단 아까 말했잖아요. 소액 사건은 원래는 상고가 안 됐는데 이 사건은 이제 받아준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대법원 판례가 없지만 하급심이 통일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액 사건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뭐 어떤 걸 판단할 건지 여부는 대법원이 그냥 소액사건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뭐 소액사건 심판법에는 없는 내용을 사실상 대법원이 만든 건데요. 뭐 약간 이 법의 불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향후 법을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법원은 법에 없는 내용이지만 그거를 대법원 그냥 판례로서 그냥 받아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미납 부담금과 그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퇴직금 제도에 따른 평균 임금으로 재산정해서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가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퇴직연금 제도 법에 나와 있는 미납 그러니까 부담금의 산정 방법과 퇴직금 그러니까 그런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퇴직금 평균 임금 계산에서 나오는 그 퇴직금 산정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고, 달라진 건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심 판단은 그거를 퇴직금으로도 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틀렸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걸 파기환송해가지고 돌려보낸 거죠. 이 실무에서는 이런 소액 사건에 관해서 이제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뭐 최불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또 크게 돈, 뭐 변호사로서는 큰 사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은 이제 앞으로 기본적으로는 알아두시는 게 좋고
또 의뢰인이 이제 여러 어떤 일을 하면서 이런 그 사용자의 입장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노동자의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설명을 할때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고 퇴직연금 시대에는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납 부담금만 청구할 수 있지 퇴직금 청구할 수 없다라는 정도는 기억하시고 양쪽을 선택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금액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그건 어쩔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정도는 기억하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